제가 건면짱은 처음 먹어봤는데 기존 소스 맛보다 조금 연해진 느낌이 있고 그 전짱보다 좀 약간 담백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면을 제가 레시피대로 딱 삶긴 했거든요. 그 짜왕 뒤에 써있는 대로 물량이랑 삶는 시간 다 맞춰서 똑같이 했는데 그 전보다 면이 좀 확실히 좀 풀어지는 느낌? 식감은 원래 짜왕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또 오김치, 파김치는 제가 또 처음 먹방을 또 하게 됐는데 요게 지금 일주일 익힌 거거든요. 집에서 시켜가지고 일주일 익힌 건데 저희 오김치 순위 변동 좀 있겠습니다. 네, 말 길게 안 하고 네, 오김치에서는 이 파김치가 1등입니다. 파김치가 기가 막히네. 계란은 제가 요즘 반숙 많이 먹었잖아요. 또 밸런스를 위해서 또 완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완숙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파가 애린 맛이 없고 달아 아주 와, 기가 막히네. 근데 이게 양이 좀 적네. 이게 아까 삶기 전에도 보셨지만은 일반 짜왕보다 양이 좀 적어요. 네 개 끓였어야 됐네. 제가 보통 짜파게티 짜왕 3개 먹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겉면이라 그런가 약간 좀 양이 좀 적은 느낌? 이 둘의 궁합 최강이야, 최강. 파김치에 짜파게티는 메뉴로 출시를 해야 돼. 밖에서 팔아야 돼. 라면집에서 짜파게티 파김치, 그러니까 짜파김치. 아, 모자르네 이거. 면이 한 딱 반 개 정도 모자라요, 정확하게. 야, 이게 파김치로 배를 채우려고 그러네. 네, 끌걸.
짠 건면을 먹어봤는데요. 진짜 양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그 원래 건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짜왕 짜파게티 3개 먹으면 딱 배가 딱 불렀거든요. 약간 한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좀 모자른 느낌? 라면 2개 드시는 분들은 피리 3개를 끓여 드셔야 되고 라면 1개 드시는 분들은 피리 2개를 끓여 드셔야 되겠습니다. 짜장라면을 생각하게 될때한 번쯤 다시 생각나게 될것 같은 짜왕 건면이었고요. 요 오김치에 파김치는 혓바닥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맛없다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오김치 판매처는 고정 댓글란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 여기까지! 뿅!